자, 이번 도전자는 키스앤크라이 마스코트 팀입니다.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두 도전자 만나보시죠. 아, 근데 우리 큰일 났다. 왜? 언니, 오빠들은 안무 다 짰대. 그래? 다 컨셉 잡아서 했다는데 우리는 컨셉 어떻게 해야 되지? 토끼와 거북이를 해서. 아, 이거 어때? 뭐? 알라딘을 해서 왕자랑 요술 램퍼가 돼서 너는 진이라는 거야. 아야! 아야! 맞다. 공주와 왕자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왕자고 나는 그 자스민 공주인가? 공주 하면 되겠다. 그치? 누나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 스케이팅. 지금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고 자연스러웠어. 누나 잘 나올지는 걱정이에요. 열심히 노력은 할 건데 잘 나올지는 걱정. 진지야, 사진 한 분 있다. 네. 스피드도 조금 앞서갔던 것 같고 동작이든 뭐든 하나만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초조한 마음이에요. 지인 누나 때문에 라고 말해. 그래서 좀 기분 나쁘지. 지인 누나 때문에 혹시 꼴찌를 할까 봐 뭐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G3요. G3 딴에서는 제가 제일 잘해요. 준환이도 뭐 그런 거에 항상 기분 좋아하고 또 준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건 없어요. 더 걸려. 아까 누나 다 보고 있잖아. 밖에서 나도 저거 돼. 그럼 리피터에서 하루에 20번씩 해볼게요. 그냥 올리게. 시작! 누나. 나는 너는 선수고 나는 초보자인데 좀 살살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가르치면 어떡해. 누나가 안 따라주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자꾸 뭐만 하면 이런 거 자꾸 저한테 화내는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 화 못 내나 그것도 아닌데 자기만 화를 내니까 계속. 우리 선생님 한번 가볼래? 그리고 그 뒤로는 얼굴도 안 쳐다봐요. 할 때 땅 봐요. 전체적으로 연습 부족인지 성격이 안 맞는지 잘 모르겠네.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왜 날 밀어? 잠깐만. 전 혼자 하는 거나 같이 하는 거랑 똑같아.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배인 노릇을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뭐만 하면 맨날 화내고.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잘해야 탈락을 안 하고 뭘 해야겠다는 그거잖아요. 자, 이번 도전자는 키스앤크라이 마스코트 팀입니다.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두 도전자 만나보시죠.
네, 진지 양, 차준환 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만족해요? 아, 너무 실수가 중간에 조금 있어서 좀 아쉬워요. 아, 그래요? 네. 준환 군은 만족해요? 제가 조금 옷을 벗을 때 하나만 벗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벗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 그래요? 뭐 하지만 저희는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예.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도성 씨. 전반적인 스케이팅 스킬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그 프로그램 중에 약간의 스텝에서 삐걱거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속도를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 역시 그 다음 경기에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연아 씨. 네, 스파이럴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난 중간평가 때보다 서로 믿고 잘 호흡을 맞춘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고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준한 것만 스케이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준한 군과 둘이 선택한 그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인가요? 네. 너무 컨셉을 잘 잡아서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가장 연기력이 좋았어요. 가장 표정이 풍부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들 이겼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누가 더 동생이에요? 준환이요. 몇 살 동생인데? 얘가 4학년이고 제가 6학년이에요. 두 살 차인가? 네. 어때요, 준환 군? 우리 저기 뭐야 지희 언니, 지희 누나 볼 때 네.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누나 틀리지 마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누나 야 괜찮다 멋있다 뭐 이런 생각했어요? 누나를 한번 믿어봤어요. 야. 멋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준환 군? 누나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는 둘이 있을 때 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키스 앤 크라이 존으로 이동해 주세요. 키스 앤 크라이 심사위원 점수 보여주세요. 7.5 7.5 8.7 8.5 네, 합산한 점수 공개해주세요. 32.2 축하드립니다. 안 추워? 얘 화났어요. 못해서 저한테 할 말 없대요. 둘이 싸우니? 이게 제 전 재산은 아니에요. 아니 제 뭐라 해야 되니? 전 뭐라 해야 돼? 아무튼 괜찮아요. 난 안 괜찮아요.